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또 다른 제목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뒷면에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차 뒤에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등에 섰을 때 다른 차의 뒤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전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초청의 전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에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들의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그 말 한마디로 평생 처음 본 간수와 그 가족의 전부를 전도했는데, 우리는 몇 년, 몇십 년 그 가족 한 사람을 위해, 또 친구 한 사람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도는커녕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가는 그 모습은 왜 그럴까요? 과연 바울의 그 전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 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짧게 두 절을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간수에, 또 바울과 실라의 그 능력 있는 전도의 모습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서 보면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먼저 그 간수에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먼저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간수가 먼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바울에게 먼저 이 간수가 접근해 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기 전에 간수는 이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간수가 믿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간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를 가르치거나 붙들고 직접 기도해 주거나 또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거나 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잘 일들이 사업이 잘 흥했다는 그런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가 차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간수가 목격하고서 그 사실만 보고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간수는 그 자신이 기도하여 또한 그 지진을 통해서 그 지진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인지 우연한 그 재앙의 그 사고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그 지진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제 간수들이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간수가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제 자기는 죽었다. 착각하고 자진하려고 자결하려고 막 그런 그 장면들이 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옥에 착고까지 차야 할 중한 죄인들이 도망갔다 하면 그를 지키던 군사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어차피 그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말아라. 그 소리를 듣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바울의 일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비로소 두려워 떨고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간수가 누굽니까? 감옥 안에 죄수들을 마음대로 주물러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착고가 차여있는 죄수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을 보고.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간수가 죄수 바울 앞에 왜 엎드렸을까요?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평소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바울의 얼굴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간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육신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주위 환경은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의 얼굴에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는 그의 영혼은 분명 하늘에 있음을 간수는 평소에 그 바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일반적으로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간수가 평소에 바라보았던 바울의 모습과 옥문이 열려진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의 모습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수는 이런 사람을 평생 처음 봤을 거예요. 보십시오. 죄인들은 시간만 되면, 상황이 되면 그 옥에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마 그 죄인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죽었다, 자결하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지금 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죄인이 간수를 말리는 이 상황, 아마 간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그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바울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을,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도망가지 않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모습을 본, 평소에 다른 사람과 달랐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울을 보고 이 간수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지금 불신자로서 물어야 할 질문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질문을 해오기도 전에 아직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그들에게 성급하게 해답부터 제시하려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저는 이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소규의 경읽기, 우이독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여보, 내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몇 년째
아침다운 아침 한번 못 먹어봐다 봤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냐. 교회 나가지 교회 나가는 걸 막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해답부터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간수처럼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아니 조금 이상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확 이상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그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 나은 사람 또 이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다니느라 남편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는 그런 광신자가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셀 모임 이런 교회의 모든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느냐고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아침밥은 꼬박꼬박 더 정성껏 차려줄 정도로 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집안일은 구석구석도 세밀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미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여자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의심 반, 호기심 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차츰 그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 가족들이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의심을 걷어버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상식을 벗어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간수가 바울을 보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또 우리 삶 속에서 배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우리가 싼 복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보고 거룩함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껴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비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싸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면 요 입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더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환희가 차고 넘쳐져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웃고 살아 저 가정은 행복해 보여 그런 모습들을 보고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시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모습들 보셨어요? 그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교인들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자기들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스스로도 착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사람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왜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참 만족과 평강과 자유를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궁극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속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정말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빌립보 간수처럼 그 길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은 주변에 그런 교인들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 것 같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보면 그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쓰여진 그 부적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 점쟁이 말을 듣기 위해 하루에 수백 달러의 복채도 아끼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로 운세를 점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입이 짭짤합디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자신을 초월한 것,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소 같기를 원해요.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 생명의 소식을 잘 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냐고, 왜 그렇게 교회에 신물이 나 있느냐고 그 질문을 해보면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르친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만 빼고 다른 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나와서 하는 질문이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과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믿지 않던 가족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갈 거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신학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교에 딱 입학하니까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큰 간판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활, 즉 목회라고 하는 것이 크게 써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답니다. 이 말은 평소에 생활을 목회하듯이 올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이, 생활이 받쳐주는 목회를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교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게 되죠. 근데 가만히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누구보다도 설교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또 교회 행정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대부분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삶이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외쳤던 삶을, 그 성경의 진리를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어서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참 무서운 도전이에요.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복음,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만 줄을 긋지 말고 어디에 줄을 그라? 생활에 줄을 그라.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도 밑줄 긋고 살아라.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에 밑줄을 그어댑니다. 색깔펜을 가지고 빼곡하게 성경에 메모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만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증명이 되어 밑줄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고 삶에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에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두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날이 흐르던 어느 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중국집에 짬뽕과 짜장을 주문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 시간 지났으니까 그 짬뽕하고 그 짜장면이 어떻겠어요? 국물은 없고 퉁퉁 불어 있고 짜장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겠죠.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시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안 먹겠다고 돌려보내죠. 또 막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참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냐고. 우리 집이 좀 어려운 데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배달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가 미안하다고. 배달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찾기가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더운 여름에 수고 많았다고. 이게 다 얼마냐고. 그랬더니 2만 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3만 원을 주면서 거스름돈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배달 온 친구가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내가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돈 줬다고 내가 주인에게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 배달 온 친구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학생 같아 보이는데 몇 살이냐고. 1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7살이면 지금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왜 중국집에 일하냐고. 했더니 실은 얼마 전에 집이 시골인데 정말 공부 가기 싫어서 가출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아 그랬군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양파가 별로 없는데 다음에 내가 또 시킬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양파 좀 많이 가져다 달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주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총알같이 달려옵니다. 게다가 지퍼백에는 어떻게 할까요? 양파 하나 가득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음식값 외에 그 친구에게 따로 봉투에 3만 원을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니까 우리 조카가 생각이 나서 주는 것이니까 받고 배달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 돈으로 맛난 거 사먹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친구가 싱글벙글 꾸벅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주문합니다. 역시 그 손에는 뭐예요? 지퍼백에 양파가 가득 담겨져 있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읽을 만한 책과 도서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 너의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절대로 배움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어 자기의 뜻이 맞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걸립니다. 엄청나게 매를 두드려 맞으며 아버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너는 우리 가문 호족에서 파버릴 거다. 그 말을 듣고 무작정 가출을 해서 지금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 친구에게 이 김두식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그의 삶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김두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이번 주일에 친구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그 주일에 이 친구는 중국집에서 함께 배달하는 소년 두 명과 함께 교회에 참석을 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두식 목사님과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니까 그 영혼이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뜨거움, 그 복음의 그 참 진리,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라고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삶을 통해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